무너진 탑 꼭대기로 가야 돼 지금. 어 여긴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야 여기 템 있다. 여기 템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아 에스트 파편. 아, 여러분 다크소울 공략은 어스키님입니다. 와 조졌네 공략. 기가 막히다. 와 나이스. 나 에스트 파편 여기서 얻네. 진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를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에스트 파편 먹고 그 다음에 에스트 파편 먹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벽으로 붙어야 되는데, 다시 벽으로 붙어서 이동하다 보면은 다크 레이스라는 녀석을 이제 만날 수가 있다네요. 이제 저쪽 벽으로 붙어서 이동할까요? 그래야겠는데. 어 얘 아니야? 간지 잡고 있는데. 아 얘는 죽었군요. 아 김지탄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분이다. 자 어저께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그 다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스키님 거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언젠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생은 모르는 거. 자, 여기야 여기. 다크레이스가 얘인가 보다. 자, 침착. 오, 뭐야. 제 검 진짜 탐난다. 막아. 무조건 막아야 돼. 스태미너가 다다라도 방패 무조건 막아야 돼. 자, 됐어. 까비다, 까비. 어,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닌데? 우와. 야, 얘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저게 쉴드 모드를 하더라고. 얘는 거의 뒤를 잡아야 되는데 얘 몸이 느린가 내가 혹시. 뒤잡기 너무 힘드네. 됐다. 아 안 됐어. 자 침착해. 아 패링된 줄. 아이고 구몬 선생님이야. 내 뇌를 왜 공격해? 왜 참교육을 줄? 뭐야 저거 뭐야? 이런 젠장. 됐다. 게이드. 게이드. 나이스 게이드. 생각지도 않는 게이드. 좋아요. 이거지. 가다. 아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크 그레이스를 이제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쭉 가다보면은 캠프파이어가 있다네요. 일종의 불이 있는 표식인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라네요. 아이고 이런 운에도 컨트롤이 쩐다라는 조작을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야의 불씨. 근데 이거 여기 핫도풀 없나? 피가 이거 망신창인데 이거? 이거네. 여긴데 여길 이제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아 여기네요. 이제 올라갑시다. 또 그냥 뭐 나올 것 같아. 아 쟤네들이구나. 아 얘네들 진짜 뒤디. 와우.
와 이거 괜찮아. 지금 피는 안 잃었어. 어우 잠깐만 큰일났다. 아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어려운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조금 어려운 애들이니까 조심해야 돼. 얘네들이 좀 어려운 애들이야. 갑시다. 뭔가 몸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해. 딱 돌면 약간 좀 금방금방 빨라야 되는데. 혹시 무게가 줄면 이 게임도 그런 게 있나? 더 그 속도가 빨라지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얘들아 유튜브 싸우면 저 어쩔 수 없이 저거다. 채팅 막을 수밖에 없어. 얘는 이제 무시합시다. 얘는 어쩔 수가 없네. 위험하다. 하, 저거 맞았으면 뒤집어 냈다. 와, 이걸 따인단 말이야? 야 그리고 데스 위시님은 좀 욕을 하면 블랙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주고. 아마 이제 유튜브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인 것 같아요. 초딩분 초딩 중딩 고딩 대딩 그 이상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싸우는데 제 스타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일어나면은 둘 다 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우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결국 유튜브도 조마문 유튜브, 방송도 조마문 방송. 왕관은 나한테 있다. 깝치면 바로 간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진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다. 야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게임을 하든 뭘 강요를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냅둬. 채팅 때문에 짜증나지 않게 해줘. 형 별로 그렇게 성격 안 좋아. 적당히 해, 적당히. 자, 여기 이제 조심합시다. 여기 이제 조심하고. 어우, 나오나요? 무서워, 무서워. 한 번만 좀 해, 한 번만. 짜증나니까. 하루 종일 말한다고 그게 들어달라는 거는 그게 강요야. 오 나이스. 야 근데 이거 조금 야야야야야 이거 또 킬각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 마리 마무리. 내 방식대로 깹시다. 어쩔 수가 없고요. 쉴드가 어렵다면 공격이 최선의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선택. 오케이 좋았어요. 좋아. 자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먼저 자고 있네 저 친구. 뒤에서 패링! 그냥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길이 열어갈랜데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구나. 아 그래 이거야. 여기서 이게 불을 끄는 거야. 이게 세 개의 불을 꺼야 되는데 첫 번째 불 껐고요.
아니야, 이 게임 재밌어요. 이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아, 무서워. 저기를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 파밍을 한 것 같고. 오, 이런 뭐냐, 이거 못 때리냐? 으흐, 여드름. 나도 솔직히 별로 피부가 안 좋아서 저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돼 이제. 어, 저기 템 있네. 잠깐만. 오, 아 그래, 여기다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계속 내려와서 가던 길 가고. 오케이, 저기 앞에 있는 애 있잖아. 지금 어디로 갔냐? 쟤, 쟤가 무기가 없나 그럴 건데 쟤 패턴이 잡기래. 그러니까 쟤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가드가 불가능하대요. 오케이, 어 일단은 쟤를 처치할까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아, 얘가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닌데 잡기 이거 이게 정말 문제란 얘기. 저게 가드가 안 된다는 거죠. 아, 되도록이면 약간 구르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긁어먹는 형태로 해야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템 먹어주고. 쐐기적 파편. 아, 여기 진짜 맵이 복잡한 만큼 그런 건 있다. 좋은 점 많네. 오케이.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 여기로 이제 올라가야 되나봐.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은 뭐 요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좀 제가 심장이 약한 남자예요. 시즌제로 운영합니다,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은 시즌제로 운영합니다. 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오케이. 예, 이게 이끼 덩어리 이거를 사용하면 독을 해소하는 건가? 아, 그러네. 어, 여기 많이 나오겠다? 장비를 좀 해둘까? 잠깐만, 누구 온다. 어, 무서워. 자, 아이템 사용해서 독을 지정해두죠. 여차하며 먹는 거야? 오케이. 아, 얘네들은 또 세 명이나 있네. 얘네들, 어우, 야, 저 뒤에 화토불 있다. 이런. 잠깐만, 이런 데는 템 없나?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이래냐? 아무것도 없다고? 아, 씨. 재밌어, 게임. 어. 재밌어? 이제 쟤네들이 세 명을 잡아야 되는데 한 명씩 유인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일단은 화염병으로. 혹시 화살 있나 지금? 아니야, 화살 들면 또 무거워지니까. 아! 잠깐만, 그래, 투척 나이프로 가자. 아니야! 자, 괜찮아. 근데 한 명은 독만 쓰기 때문에 두 명을 싸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은 아니에요, 싸우는 애들이. 좋을 거 없고요. 쫄 건 없다. 쫄 건 없다. 쫄 건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 한 명만 나와줬고. 나이스. 아이고. 아! 아, 제가 여기서 불을 하나 안 끄고 갔었네요. 어, 불을 하나 끄고 가겠습니다. 이 깜빡했네요, 불 끄고 가는 거를. 자, 그리고 자, 한 명 달려오죠.
최고인데 이거. 아 독을 쓰는 애가 달려오잖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투척 나이프를. 어, 저거. 야, 한 명이 자고 있네 지금. 잠깐만. 제가 안 맞나? 맞았다 맞았다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네 맞았어. 깨어났네. 뭐야 아직도 자고 있잖아. 여기선 되도록이면은 피를 많이 쓰면 안 돼. 저 뒤에 있는 화톱불을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잡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굴러 굴러 굴러. 온다 온다 온다. 한 명 한 명 한 명 제거. 들어와 들어와. 아주 그냥 둘이 커플이야 커플. 와 지금 최악의 조합이다 이건 진짜. 어, 왔다. 와 리치 보세요. 어, 리치 장. 어어어 그러지마 어 그러지마. 어이 오빠 오빠 그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참아. 오늘은 오늘은 이쿠요. 오케이 니부인 썰었어 내가 임마 벌써. 어, 어쩔 것이요.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4턴? 헤이! 5턴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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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루 두루 두루와 이 자식. 맞아. 뭐야죠? 뭐 자는 애가 있는데 밑에서 자나 보다. 자는 소리 나잖아 그쵸? 어디 밑에 자는 놈 있네. 좋아. 핫도불 찍고요. 되도록 화질은 PC로 보십시오. PC가 제일 좋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어지네. 모바일을 렉 걸려서 보기 힘들고. 다크소울을 모바일로 보는 게임 아니야. 그냥 뭐 잠깐 자기 전에 보는 정도면 모를까. 자 됐어요. 지금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왼쪽 길로 가야 된다네요. 오케이 저쪽이구나. 여기는 아이템 없나? 저 안에도 뭐 있는데? 어우 애벌레다 애벌레. 애벌레가 무슨 이렇게 많냐?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쟤네 또 느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블러드본에서 거기 갔다. 무슨 불사제 뼈초가 나이스. 그 학생들 교육시키는 곳 있거든 블러드본에. 그럼 쟤네들 저렇게 달려드는데. 아 뼈조각도 얻었고 에스트병도 얻었고 에스트조각도 얻었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바로 왼쪽으로 가서 큰일 날 뻔했고. 여기서 이제 주요템은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또 뭐야. 뭐 뒤에 있냐? 막아 막아 막아. 얘네들이 만두로 보인다고? 야 데스 위시야 너 계속 지루하다 뭐 왜 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너 이제 강퇴한다. 어 정신 차려. 이렇게 세게 접하던 나이스. 와 저 덩치 자식도 나오네 저거. 잠깐만 제가 가기 전에 오른쪽에 템 먹으러 갑시다. 아니 유튜브에서 뭐 20명밖에 안 보는데 개념 청자들만 내가 좋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가 그렇게? 내가 유튜브 방송 하겠어?
근데 계속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도 짜증나는 거야. 속으로 말을 안 하지만은. 형은 초딩은 싫어하지 않아지만 초딩 티를 내지 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초딩이 초딩 티 내는 게 좋은 건지. 다 그거 받아주는 BJ 없어요. 아까 그 거대 자식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템파밍 좀 다 하고 그 거대 자식을 잡는 팁이 있어. 쟤를 잡는 팁이 있는데 보면은 진짜 개꿀팁. 이거 먹어주고 쿵척쿵척 쓰레기적 파편 나이스. 왔다 형 왔다. 이용 왔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용 왔어요. 아이고. 자, 이 빨강색 다 피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셉니다. 자, 피해. 굴러. 자, 조심해야 돼. 살짝 좀 위험합니다. 자, 일로와. 이쪽으로 와. 자, 봤어? 보여? 보여, 얘들아, 보여? 얘가 진짜 센 애야. 가뜩이나 템도 안 주는 애거든. 자, 얘는 무조건 이렇게 불에 태워야 돼. 어우, 야, 근데 지금 체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죽었다, 와. 와. 야, 이런 망할. 제가 한 명이 아니거든. 우린 조졌어. 우린 조졌어. 자, 일단 잡았고. 오케이, 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위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기 위인 것 같다. 여기 같다. 여기 왔던 덴가? 뭐야? 뭐가 또 있어? 뭐야? 야, 생가. 안 돼. 어려워. 와, 귀 안에 뼈 좋아. 아, 여기 또 뭐 있네. 얘는 잡기를 쓴다 그랬죠? 잡기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잡기였어요. 잡기는 방어가 안 된다는 거, 가드가 안 된다는 거. 우와, 뭐야, 얘가 여기까지 왔어? 우와. 이거 안 돼. 저주주의? 큰일났네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오겠지? 뭐가 대신에 오는 소리가 들리네. 리얼 하드코어 게임. 죽어 이 자식아. 귀요미들이 쎄. 우후, 개구리 자식들 또 있잖아. 잠깐만. 지금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같기도 하고.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죽으면 안 돼. 여기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독이 많아서 살짝 쉬어. 이게 아닌가? 길을 조금 잃었네. 지금 공략 보면서 하고 있어. 옆에다 공략 놔두기 좀 어려운 게임이어서. 아, 저긴가 본데. 저 사다리 저기네. 저기야. 저기가 이제 가야 되는 곳 같은데.
친구들이 또 있네. 오케이, 여기 위에 아마 화토불이 있을 거고. 야야야야, 여기서 죽으면 말도 안 돼. 최대한 막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어? 잠깐만, 체력 다른데? 잠깐만! 야 잠깐만! 큰일났는데? 여기 가서 화토불 없으면 이게 난리 나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아 하긴 아이템 있긴 있는데. 에이, 다행이다. 아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회복 한번 하고요. 불사대의 의뢰 서약을 청한다? 오케이, 이게 해두면 나중에 뭐 스토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탄란의 파수꾼을 완료했어요. 도전과제. 늑대 피해 검출을 바친다? 이거 있어? 이건 뭐야? 잠깐만요, 다음 공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굳이 안 줘도 되는 것 같다. 이건 굳이 안 줘도 되는 것 같고요. 오, 저 템 뭐야? 여기서 죽은 애들이 있어? 어떻게 죽은 거지? 아, 지렸다 지렸어. 이걸 여기까지 와서 죽다니 이걸. 자 이런 놈 뭐라고? 다크 소울을 접어야 된다. 이런 놈은, 이런 놈은 다크 소울 접어야 됩니다 진짜. 응당. 여기 뭐 있지? 여기 위로 올라가면 템 있을 것 같은데? 와 뭐야? 분위기 밝아지는 것 봐. 맘에 들어. 뭐?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쟤 뭐야? 아니 잠깐만, 아주 템 많은데 저거? 하... 일단은 지금 한번 세이브를 하고 왔었어야 됐거든? 가서 좀 레벨업 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일단 한번 가봐 가봐. 일단은 얘가 이제는 뭐 꼬리치기가 됐네. 예전엔 안 됐던 앤데 그래가지고 좀 뒤에서도 공격당하니까 조심하라네요. 어휴, 와, 체력 오진다, 이거. 완전 이거 중보스네, 중보스, 이거. 어우, 어우. 엉덩이 커서 정말 다행이다, 얘. 지 엉덩이 쪽 못 때려. 꼬리치기 당해, 꼬리치기 당해. 어우, 야우, 좋구요. 이거 한 대 맞겠네요, 제가. 너무 여유 부렸어요. 어? 이걸 맞나? 아! 아! 만기 모자!